만나면 좋은 친구 MBC. 제주에 벚꽃이 만발했죠.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보며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우울감이나 답답함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요즘, 하루에 잠깐이라도 시간 내셔서 이 짧게 지나가는 봄을 놓치지 마시고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한 주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벚꽃을 즐기기에는 좋겠지만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서 건강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여수에서 전해드립니다. 산과 들, 바다에도 찾아온 봄이 우리 밥상을 푸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봄의 전령 달래와 영양 듬뿍 곤드레 밥, 그리고 제철 맞은 도다리 쑥국까지 한 상에 푸짐하게 담았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산책에 나선 양성화 리포터. 오, 책 읽을 명당 발견? 그럼 그렇지.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것은 글씨니. 봄철 불청객, 툭하면 졸음이 쏟아지는 춘곤증으로 정신을 차리기 어려운데. 주무세요? 네. 아이, 형 기운이 없어 보이시네. 네. 기운 차리러 같이 가시죠. 기운 차리러 간다고요? 가시죠. 어디를 가는데? 윤아 씨, 따라왔어. 가시죠, 가시죠.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산과 들, 바다에도 봄이 찾아왔다. 덕분에 더욱더 풍성해진 우리의 식탁. 겨울에 집 나갔던 입맛도 돌아오게 할 봄기운 가득한 제철 밥상을 만나봅니다. 아시죠? 이쪽이요. 네. 아이, 봄이라 기운 내주게 한다지만 어디로 가는 거야 이게? 다리가 풀릴 것 같아요. 어디야 여기가? 예, 다 왔습니다. 이쪽입니다. 이게 뭐예요, 근데 여기? 여기 뭐... 있는 모든 게 전부 달래입니다. 달래예요? 네. 여기 좀 잡초인 줄 알았어요. 네. 아, 달래구나. 네. 봄 하면 달래죠. 그렇죠. 아, 또 봄의 기운을 갖고 있는데 이 달래의 만나러 저를 데려왔구나. 네. 직접 이렇게 키우시는 거예요? 밭을 일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얘들이 혼자서 씨를 뿌리고 항상 네. 이런 식으로 또 자라납니다. 근데 어떤 분인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혹시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 네. 저는 이제 광양에서 네. 식당 하나 작게 운영하고 있는. 아차. 요리 경력 8년 차. 광양에서 나오는 다양한 특산물을 활용한 요리를 연구하는 오호승 로컬푸드 요리 연구가입니다. 지금 이거 달래가 굉장히 좀 여리고 뿌리가 깊게 박혀 있어서 네. 이렇게 가해를 살살 긁어 주셔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잡고. 네. 뿌리까지 화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살살. 이 달래는 살살 달래서 살살 달래서 해야 돼서 이름이 달래다. 그렇죠. 아 사장님. 뿌리가 좀 이상했네요. 실패. 사장님도 잘 캐는 건 아니었는데요. 아, 그쵸, 그쵸. 사장님도 실패를 하는군요. 난 뿌린 줄 알았어요. 달래입니다. 이거 없어요. 어디 갔어요? 큰일 났네 이거. 제가 방금 달래 킬 수 있습니까? 긴장을 해서 그런지.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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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야 이거다 이거다. 오 보이세요? 뿌리가 영롱합니다. 봄에 좀 달래 많이 드세요? 봄에는 저희는 이제 달래 저희가 캐다가 힘들어서 네. 잘 안 먹으려고 하죠. 아 그렇군요. 네. 아 귀한 손님들 드려야죠. 귀한 건 손님에게. 귀한 건 손님에게. 내 입으로 들어갈 게 어디 있냐. 네, 그쵸, 그쵸. 귀한 건 손님에게. 와 이거 땅을 거의 다 파다시피 해요. 와 올라온다. 와 여러분 봄을 만나기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귀한 달래. 네 귀한. 야 귀한 달래. 아니 달래를 담다 보니까 여기 쑥도 있네요. 아 네 제가 모시러 가기 전에 네.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쑥을 좀 캐고 있었는데. 네. 이 쑥도 같이 있다가 대접해 드리려고. 그러면은 이 쑥도 지금 노지에서 혹시? 네, 노지에서. 야,
진짜 이 제철에 만날 수 있는 자연이 주는 밥상을 만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달래만 캤을 뿐인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영양만점 곤드레 밥부터 식욕을 돋울 토마토, 달래 샐러드와 향긋한 도다리 수국까지 봄의 기운을 듬뿍 담은 소박하지만 건강한 제철 음식들로 한상 가득 차려졌는데요. 양송아 리포터 오늘 봄맞이 건강 제대로 충전하겠는데요. 다음엔 좀 같이 가요, 우리 이런 거. 저는 그렇게 큰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너무 많은 게 차려져가지고 죄송스럽습니다. 근데 이게 다 지금 봄이에요, 지금? 그렇죠, 지금 거의 봄이라고 보시면 되죠, 저희가 지금. 일단은 이쪽에 있는 게 지금 도다리 쑥국입니다. 뒷산으로 가면 쑥국. 그렇죠. 와, 네. 도다리 쑥 끓이는데 혹시 뭐 신경 쓰는 점이 있다면? 도다리는 끓이면 끓일수록 진한 맛이 우러나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오래 끓이는 것이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약간 보약처럼 끼어내면서 쑥의 향이 가라앉도록 멘트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맛있게 먹고 싶어요. 네. 자, 옆에 보시면 또 주꾸미가 또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건 여수에서 온 주꾸미고 또 미나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재배한 미나리를 저희가 끊어와서 오늘 이렇게 데쳐가지고 같이 준비해드렸습니다. 사실 주꾸미하고 미나리의 조합은 좀 생소하긴 해서 네네네. 야, 이건 조합이 좀 좋은 조합인가요? 네, 아까 저는 굉장히 이렇게 먹어봤을 때 굉장히 맛있고 부분적으로 이 영양적인 측면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화로움을 알겠네요. 미나리 향이 자칫 해산물에 들어올 수 있는 조금이라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약간의 비린내까지 싹 잡아주면서 와, 식감이 아삭아삭한 거 쫄깃쫄깃하게 함께하니까 너무 맛있네. 이거 저희가 지금 캐낸 방금 캐낸 달래랑 저희가 농가에서 직접 받아온 토마토 샐러드로 저희가 지금 만들어봤습니다. 이 토마토도 지금 농가에서 맞습니다. 다른 농가들과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장점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모양이 조금 못났을 뿐이고 네. 조금 이제 상품화 가치가 없어서 그렇지 맛이나 영양분은 그대로거든요. 그런 부분들 저희가 이제 구매해서 식재료도 저렴한 가격에 식재료로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이런 공생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러네요. 아, 달래 못 이기지. 토마토 신선함이 느껴지는데 달래의 봄의 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근데 조금 저는 이게 봄철 식재료 밥상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그래 다 봄철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조금 의아한 게 하나 있어요. 네네. 지금 제육볶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광양 돼지인가요? 광양 매실 엑기스가 지금 양념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기와 환상의 궁합을 자랑한다는 향긋한 곤드레 밥과 함께 달콤한 광양 매실이 듬뿍 들어간 고기를 올리면 그 맛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 맘 알죠, 알죠. 아, 맛있죠. 괜찮죠. 조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사랑한다. 맛있다. 너무 맛있다. 여기에 도다리 쑥국까지 더해주면 입안에선 봄 잔치가 한창입니다. 진짜 뜨겁거든요. 그렇죠. 근데 많이 뜨겁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이 순간 내 입천장이 까져도 좋아. 도다리 쑥국만 내 몸에 들어온다면 내 입천장 뚜미야. 내 주겠다. 입천장 여름 되면 나겠지 뭐. 제철 음식은 보약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맛도 좋고 영양도 가장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나긴 추위를 견디고 올라온 봄 제철 식재료들은 그야말로 영양 덩어리인데요. 나른해진 봄 날씨에 기운도 없고 입맛도 없다면 제철 식재료로 만든 요리 어떤가요? 저는 지금 경상북도 청도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청도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감, 소싸움, 뭐 미나리,
네, 다 유명하지만 셋 다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만나볼 것은요, 청도의 신흥 작물이죠. 바나나, 안 바나나, 바로 바나나입니다. 자, 지금부터 모두 주목해주세요. 바나나계에 당당히 도전장을 내민 청도에 떠오르는 신흥 작물. 화려한 출사표를 내던진 올해 첫 수확. 청도 버네너만의 특별한 달콤함 속으로 오늘 저와 함께 풀 빠져보시죠. 오늘의 주인공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는 이 대형 비닐하우스에 비밀이 있다는데요. 청도 속의 제주.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니 단번에 이해가 됐습니다. 푸릇푸릇 싱싱한 게, 아우, 진짜 신기하죠? 와, 여기 청도 맞아요? 동남아인지 제주도인지 헷갈릴 정도인데.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야, 이 바나나가 이만큼 매달려 있어요. 제주도? 아니고요. 외국도 아닙니다. 보면 볼수록 존재가 뿜뿜. 올해 첫 수확을 앞둔 청도표 바나나에 완전 반해버렸지 뭐예요.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도의 열대 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말 제가 지금 여기 동남아인지 제주도인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이렇게 바나나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거 보니까 제대로 찾아온 것 같은데 이곳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예, 이 하우스는 2020년도에 조성된 하우스로서 약 200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주수는 한 150주 해가지고 바나나만 대가 있는 전용 동입니다. 그래도 열대 나라잖아요. 예. 이 바나나만 있을 것 같진 않거든요. 예, 지금 다른 동에는 보면은 몽키 바나나, 황금 연꽃 바나나, 파파야, 커피, 무화과 등이 심겨져 가 있습니다. 정말 청도의 열대 나라가 맞는 것 같아요. 동남아시아나 제주도에서나 만나보던 각종 열대 과일들을 청도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사실이 참 놀라웠는데요. 외국향 물씬 풍기는 이색 과일들의 향연숲. 우리 바나나 멀리서 봐도 단연 돋보이죠? 근데 사장님, 예. 제가 보통 마트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한 묶음씩 파는 건 봤는데 이렇게 다발로 있는 건 처음 봤거든요. 그러면 이거 수확할 때 혹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들도 한 묶음씩 밑에서 수확해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럼 혹시 하나씩 따면 안 돼요? 하나씩 따면은 이게 숙성되는 과정에서 곰팡이가 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지금 한 60-70% 익었습니다. 익었고 한 80-90% 익었을 때 수확해서 집에서 한 10% 정도 더 후숙을 시켜가지고 드시면은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바나나는 후숙 과일이기 때문에 바로 따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없고 후숙을 시켜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옹기종기 매달려 있는 우리 바나나 군단들을 이제 제 손으로 수확할 차례. 튼실한 바나나들을 톱칼로 쓱싹 베어주면 되는데요. 열매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잘라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제가 이제 드디어 청도에서 바나나를 수확했는데요. 이렇게 수확하고 나니까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어떻게 청도에서 이 바나나를 재배하게 됐을까요? 청도에서 바나나 농사를 하게 된 이유는 청도 지역의 온도가 많이 상승을 하고 저희들이 기후 변화에 대한 그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소득 작물을 찾다가 바나나를 직재하게 되었습니다. 청도 바나나는 당도가 높고 질감이 좋습니다. 청도 지역에서 직접 생산해서 지역 소비자에게 보급하기 때문에 수입 농산물에 비해서 신선도가 아주 높습니다. 물론 바나나 농사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바나나는 봄에 바나나를 심으면 가을에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수확했는 맛있는 바나나를 가을에 먹을 수가 있고 우리 지역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어서 농업인들은 가을에 바나나를 수확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가 있고 소비자들은 신선한 바나나를 드실 수 있어서 소비자와 농업인들이 모두가 좋습니다.
참칠한 이 바나나들이 이제 청도의 효자 작물로 톡톡히 자리매김을 한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 청도 바나나,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함께 알아볼까요? 드디어 수확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쪽이 저희가 수확한 바나나고요. 여기 있는 게 제가 오는 길에 마트에서 사온 바나나인데요. 눈으로 봤을 때도 좀 차이가 나잖아요. 네. 크기가 조금 크고 조금 작은데. 크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바나나는 위쪽 부분이 크고 아랫부분이 좀 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확하다 보니까 저 밑에 부분하고 위에 부분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수확했는 거는 위쪽 부분에서 수확했기 때문에 이렇게 굵습니다. 그래도 저희 이제 청도 바나나만의 큰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식감이 쫄깃쫄깃하고 완전히 숙성됐을 때는 당도가 훨씬 뛰어납니다. 그리고 저희들 거는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단 친환경이라고 하니까 이게 또 더 마음이 가는데 일단 두 개의 맛을 조금 비교를 좀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한 입 먹어볼게요. 촉촉하면서 약간 쫄깃한 느낌이 있어요. 예, 예, 맞습니다. 보통 바나나를 먹었을 때 약간 퍼석한 느낌이 있거든요. 예. 숙성이 80%다 보니까 당도는 조금 아쉽다. 예. 예.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면은 기대된다. 뭐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숙성시키면은 당도가 확 올라갑니다. 그쵸, 그쵸. 예, 예. 제가 마트에서 사온 것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때 비교를 또 우리가 해봐야 되잖아요. 확실히 숙성은 돼서 달지만 좀 퍼석한 느낌이 있네요. 예, 예. 양쪽을 다 먹어봐서 식감은 우선 알겠는데 아무래도 이게 숙성이 덜 됐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 당도를 좀 제가 직접 맛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혹시 이걸 제가 가져가서 숙성을 좀 시켜서 먹어도 될까요? 예, 지금 이 상태 같으면은 한 18도씨 이상에서 한 3일 정도 숙성을 시키면은 당도가 올라올 겁니다. 3일이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문채영의 팩트 체크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3일 숙성 시켰습니다. 어떻게 처음 봤을 때보다 바나나가 좀 노름수름하죠? 초록빛도 예전보다 확실히 줄었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첫날 먹었을 때 숙성이 한 80% 정도 됐었잖아요. 그때 먹었을 때보다 확실히 당도가 훨씬 올라왔어요. 청도 속 작은 열대나라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는데요. 책이나 그림으로만 봤던 바나나 나무에 눈이 휘둥그레진 우리 아이들. 옳지! 간식은 물론 식사 대용으로도 좋은 바나나의 달콤한 매력에 모두가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생소했거든요. 뭐 예전에 같으면 해외 여행 가서는 자주 보겠는데 아기들이 이제 그때는 못 봤다가 이제 오니까 엄마 바나나 나무가 이렇게 컸어라고 하니까 실제로 한번 보는 게 정말로 큰 것 같아서 저도 조금 새롭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청도에서 바나나도 따고 먹고 또 친구들과 체험까지 했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좀 달콤한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 달콤한 한마디 제가 쏠게요. 청도 바나나 먹으면 나한테 바나나! 인간 비타민 저 문채영이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쫀득한 식감과 꿀같은 과육이 매력적인 청도 바나나와 함께 달콤한 봄날 되세요. 다음 소식은 충북에서 전해드립니다. 스트레스 가득 답답한 마음을 뻥 뚫어줄 취미가 있다고 합니다. 짜릿하고 스릴 넘치는 슈링스타 지금 만나보시죠. 카리스마, 섹시함, 나만의 취미, 나만의 취향, 나만의 특별한 무기가 필요하신가요? 아우, 기분이다.
제가 오늘 시원하게 쏘겠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스트레스 모두 날려버릴 최고의 한방이 여기 있습니다. 내일을 향해 시원하게 한방 날릴 준비되셨다면 지금부터 쏘세요. 슈팅스타의 첫걸음, 바로 충북 증평군에서 시작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곳일지 기대감이 가득한데요. 살짝쿵 설렘도 있네요. 지금 사격을 시작하신 것 같으니까요. 잠깐만 기다려볼게요. 뭘 시작했는지 우선 구경부터 해보는데요. 진지한 표정으로 총을 잡은 손에서 긴장감까지 느껴집니다. 세계적인 강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비인기 종목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한번 해보면 그 매력에 푹 빠진다는 공기총 사격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제가 좀 기다렸거든요. 네. 저 온지 몰랐죠. 네네. 너무 잘 오셨어요. 여기는 충북 유일의 10m 공기총 사격장입니다. 제16회 광저우 아시안게임 단체 은메달,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 개인 금메달, 세계 신기록까지 수립한 빛나는 이력을 가진 김미진 사격 선수입니다. 현역 선수에게 직접 배우는 사격이라니 흔치 않은 기회인데요. 지금부터 집중 모드 장착입니다. 본격적인 사격에 앞서서 팔 운동이 필수라고 하는데요. 사격하는 자세를 고무밴드로 고정해주네요. 고개는 표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자체적으로 버티는 힘이 전문근이 키워져야 돼요. 전체적으로 총을 이렇게 보겠죠. 확실히 자세를 잡으니까 여기 자극이 오고요. 지금 이거를 30초를 버티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30초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처음 치고 자세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수업 클리어!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공기소총을 배워보도록 하죠. 자, 이 총은 올림픽 종목 10m 공기소총이에요. 소총이 되게 기네요. 네네. 여기가 견착 지점이고요. 오른손 어깨에 견착을 할 거고요. 여기가 파지. 오른손으로 이렇게 감싸 질 거고요. 총을 꼭 안을 거예요. 그리고 볼을 살짝 해서 가늠자 렌즈안을 바라볼까요? 10m 공기소총은 실내 경기장에 설치된 10m 사거리에서 서서 쏘는 자세로 사격하는데요. 지름 45.5mm의 표적을 맞히는 경기입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과연 첫 사격의 결과가 어떨지. 실제 경기장보다 가까운 거리에 표적이 있긴 한데요. 나 너무 잘했어. 선생님 이거 보세요. 우와, 여러분 보세요. 선생님 저희가 잘한 거 맞죠? 네, 처음이신데도 탄착이 잘 모였어요. 이렇게 아주 멋진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사격 너무 재밌다. 네, 이 총은 10m 올림픽 종목 공기권총입니다. 이 총은 공기소총보다 훨씬 가볍고요. 한 손으로 쭉 뻗어서 쏘는 사격입니다. 네, 네. 여기는 타지가 이렇게 오른손으로 잡고 살포시 감싸면 되고요. 총보다 얘가 올라갔기 때문에 저 전등을 맞춘 거야, 쇠를. 아, 그래서 골든벨. 아, 그런 의미구나. 10m 공기권총은 10.1 크기가 0.5mm라고 하는데요. 명중시키기 쉽지 않네요. 네, 이만큼. 오, 7점. 잘했네요. 거기보다 얘가 조금만 더 내려가면 네, 여기 안에 쏙 꽂히는 거예요. 사격은 흥분하지 않고 자기 조절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훈련이나 시합 전에 뇌파를 측정해서 자기 상태를 파악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아, 이렇게 또 세계적인 선수시잖아요. 선생님한테 이렇게 또 직접 배워보니까 너무 영광이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저뿐만 이렇게 또 충북의 유일한 곳이어서 많은 분들이 이곳을 애용하실 것 같은데 연령대가 어떻게 좀 다양한가요? 네, 남녀도 다양하고요. 가족 대항도 하고 이색 데이트도 즐기고 그래서 모든 분들이 즐거워하면서 가세요.
올라오면서 보니까 뭐 초등학생 아이들도 이렇게 대회 같은 것도 나가던데 아이들도 사격을 하나요? 네, 초등학교 사격 시합이 있고요. 간자, 간세, 표적을 통해서 정확하게 물체를 명중하면 아이들도 승부욕이 올라가고 집중력도 향상됩니다. 정적으로 60발을 경기거든요. 그래서 한발 사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구력을 참 요합니다. 사격의 대중화를 꿈꾸는 김미진 선수. 통쾌한 사격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다음으로 향한 곳은 산속 깊숙이 자리한 사격장인데요. 자연 풍경도 감상하면서 사격도 할 수 있는 곳인 것 같죠?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실탄을 장전하는 익숙한 손길.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고도의 집중력으로 날아가는 표적을 바라보는 눈빛. 쏘세요. 와, 소리만 들어도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짜릿한 쾌감이 느껴집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요, 아까 네. 공기, 소총, 네. 권총을 사격하고 왔는데 네네. 엄청 재밌더라고요. 네네. 클레이 사격도 재밌을 겁니다. 아, 클레이 사격이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소리가 네네. 어마어마한 게 아, 좀 기대가 돼요. 네네. 저도 그 빨리 가서 해볼까요? 네네. 여기, 그죠? 아, 여기는 안 돼요. 왜, 여기는 왜요? 선수들이 쏘는 사대라서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일반인 체험할 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 저쪽으로 같이 가실까요? 아. 네네. 소총, 권총에 이어 클레이 사격이라니 잘할 수 있겠죠? 오, 선생님, 네네. 그 총 진짜 무겁네요. 예, 무겁습니다. 오, 이게 엽총이고요. 엽총이요? 네, 엽총입니다. 그 제가 공기, 권총, 네. 소총은 또 엽총은 다른 거예요? 네, 별도의 총입니다. 네, 이거는 네. 수렵할 때도 쓸 수 있는 총기이기 때문에 그 공기총하고 그런 권총하고는 틀립니다. 어, 그럼 이거 네. 막 노루도 잡고 막 이랬던 그 총인 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와, 장난이다. 먼저 바닥에 그려진 발 모양을 바꾸선 뒤 자세를 잡아주는데요. 손을 들고 네. 손을 닫아주세요. 이렇게. 네. 어, 이렇게요? 네. 이렇게요. 한 다음에 어깨에 총을 견착을 하신 다음에 네. 잡으시고 얼굴 붙여보세요. 허리를 인사하듯이 숙여주세요. 네. 고. 아라고 하면 접시가 뜰 거예요. 네. 아! 우와! 장난 아닌데요? 네. 이게 반동이 좀 반동이! 왼손 아래로 네? 어, 장난이야? 네. 우와. 와, 이거 되게 매력있다. 네. 장난 아닌데요? 네. 야외에서 안전하게 즐기는 클레이 사격. 표적을 명중시켰을 때 쾌감을 온몸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어,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근데 좀 아쉽더라고요. 더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아, 네. 우리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청주종합사격장에서는요. 강습료 5만 원과 실탄료만 내시면은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 제가 듣기로는 클레이 사격이 좀 비싸서 접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너무 좋은 강습이네요. 예, 맞습니다. 특별히 우리 강습은 국가대표 출신의 선수들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국가대표님께 이렇게 네. 직접 코칭을 받으니까 네. 너무 뜻깊고 영광이었거든요. 예. 그걸 많은 분들이 즐기실 수 있다는 건데 예. 청주 시민만 되나요? 아닙니다. 청주 시민뿐만이 아니라 만 14세 이상인 분들은 전국 시민 모두 다 가능하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어머,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얼른 청주로 오셔서 이 재밌는 클레이 사격도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청주로 오세요. 띠링띠링. 스트레스도 날리고 건강한 경쟁으로 승부까지 할 수 있는 사격. 고민 고민하지 말고 사격장을 찾아가세요. 답답한 마음을 뻥 날려줄 일상의 유쾌상쾌 통쾌한 재미가 시작됩니다. 사격! 너도 할 수 있어! 우리나라 노숙인 문제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특히 강원도에서도 이 원주는 노숙인 수가 많은 편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찾아온 이곳은 이런 노숙인 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되찾아주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오, 이제 좋은 기운이 느껴진다.
왔습니다. 벌써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지금 한참 바쁘게 뭔가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저희가 치유 텃밭에 봄이 돼서 나무 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역시 봄 기운이 네. 느껴졌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정원이 아기자기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아, 처음에 여기가 그 컨테이너 두 개 동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분들이 지나가시면서 여기가 그 코로나 선별 진료소 아니냐 그런 네.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지난해 도시농부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한창 조성 중인 치유정원. 삭막했던 빈 땅에 꽃과 나무들을 심으니 도심 속 힐링농장이 따로 없는데요. 아니, 나무 몇 그루 심었을 뿐인데 정원이 아주 화사해졌어요. 여기서 이제 막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그러면 너무 네. 좋을 것 같아요. 이 치유정원에서 꽃과 나무를 가꾸는 이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 이유로 인해 거리로 내몰렸던 노숙인들. 하지만 이제는 자활 사업을 통해 지난 아픔을 잊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 여기가 근로자분들의 꿈과 희망을 찾아주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그 치유의 정원이 그런 역할을 하나 봐요. 네, 치유의 정원에서 그 생기고 나서 많이 또 심리적으로도 이제 안정감을 되찾았고요. 그런 또 그 기운을 얻어서 농장에서 지금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 제가 농장으로 좀 들어가 봐도 될까요? 네, 한번 다시 가보시죠. 아, 안내 좀 해주시겠어요? 네. 노숙인 참여자들의 꿈과 희망이 담긴 농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와, 이게 뭐예요? 이 초록초록한 색깔 너무 예쁜데요? 네, 이게 새싹보리고요. 아니, 새싹보리가 요즘에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새싹보리를 여기에서 만나게 될지 몰랐거든요. 아니 근데 농장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한 농장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네요. 네, 이곳은 수경재배 그 스마트팜 시설이고요. 이 안에서 온도, 그다음에 그 이산화탄소, 빛, 영양분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새싹보리는 또 이런 작물들도 그 초보자들도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농장으로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근로자분들과 함께 새싹보리 사업을 하게 되신 거예요? 네, 저희가 초반에 많은 작물들을 그 시도를 해봤거든요. 상추도 키워보고 바질도 키워보고 여러 가지 작물들을 키워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농업의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양액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실패를 해서 저희가 이제 고민이 많았는데요. 어느 날 제가 와서 보니까 얘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계속되는 실패로 모두가 의기소침하던 그때 반장인 옥광호 씨의 아이디어로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새싹보리를 재배하게 되는데요. 이후 지역사회의 든든한 지원과 기술 노하우들을 전수받으며 재배에 성공하게 됩니다. 저희 일하면서 이렇게 새싹보리를 이렇게 뜯어 먹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정량은 이렇게 한 움큼 드시면 되게 좋다고 하고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그대로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매일같이 깨끗한 물을 주기 때문에. 오, 좋다 좋다. 그럼 맛을 한번 볼게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약간 쌉쌀한 맛이 나기는 하는데 그게 네. 거부감이 전혀 들지 않고 아, 내가 건강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맛인 것 같아요. 이렇게 농장에서 8일 동안 재배한 새싹보리는 세척과 건조 그리고 1차 분쇄 과정을 거쳐 원주시 농업기술센터로 보내지는데요. 그곳에서 2차 분쇄와 중금속 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마친 뒤 전문 가공시설에서 최종적으로 제품을 완성하게 됩니다. 또한 원주푸드 인증은 물론 국가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친환경, 무농약 인증을 획득하는 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을거리 생산을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근로자분들이 정말 열심히 정성껏 재배한 새싹보리가 또 이렇게 가공품으로 완성이 됐네요. 네네. 그전까지는 그냥 새싹보리를 재배해서 공장에 납품하는 수준까지만 했다면 이제는 이쪽에서 직접 분말로 가공까지 해서 완제품 출시까지. 지금. 어떻게 맛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새싹보리는 분말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신 대로 드시면 되는데
물에 한 스푼씩 타서 그냥 같이 드셔도 되고 아니면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요구르트에 타서 드셔도 되고 샐러드 같은 데 뿌려서 드셔도 되고요. 네, 맛을 볼까요? 네. 네. 사실 아까 원물을 먹을 때는 약간 쌉싸름한 맛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거 좀 불편해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가루로 된 걸 요거트에 타 먹으니까 그 쌉싸름한 맛이 하나도 안 느껴져서 누구나 부담 없이 편하게 또 건강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이 근로자분들이 이렇게 새싹보리 사업을 하시는데 또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또 지원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함께하게 되신 거예요? 아무래도 이 도시농부 아카데미 하우스라는 사업이 근로하시는 근로자분들 그리고 이 공간을 이용하시는 지역 주민들 모두한테 좀 치유의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이제 제품 생산까지 좀 출시가 되는 성과를 이룬 만큼 앞으로 이제 더 많은 근로자분들이랑 그 다음에 지역주민분들이 이 공간에서 좀 꿈과 희망을 찾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고 지역주민분들도 이제 이 공간을 오가다가 보시면 이제 부담 없이 좀 앉아 계시고 좀 머무르다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로자분들에게도 또 지역 주민들에게도 정말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곳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과 바람들 어떤 게 있으세요? 예,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수익 창출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저희 가장 궁극적인 목표고요. 곧 귀리 제품도 출시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또 지역사회에서 또 관심 가지고 주시고 많이 또 자문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농장이 더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게끔 또 다양한 노력과 이런 것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또 달라진 점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달라진 점이? 달라진 점이라면 좀 우울한 게 옛날에 좀 있었는데 지금은 없죠. 우울감도 많이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거 치우토파 하고 이 재배하면서 많이 없어졌죠. 예전에 그럼 일하기 전에 생활이랑 좀 생각해 보면 비교해 보면 네. 많이 달라지셨어요? 많이 달라졌죠. 성격도 좀 차분해졌고 뭘 하든지 신중하게 좀 생각하기 시작하고 많이 달라졌죠. 무엇보다 뭔가를 이루고 싶은 하고 싶은 의지가 많이 생기신 것 같아요. 예, 하면 되니까요. 과거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지금은 자립을 위해 그 누구보다 큰 용기를 내고 있는 여러분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땅의 기운을 점쳐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천재지광 뽀글이 최기정. 오늘도 전국팔도 최고의 명당을 찾아 길을 나섰는데 오늘도 좋은 터를 찾으러 가야지. 사람을 묻을 땅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땅. 가만 좀 볼까? 어디 보자. 오호, 뿌리 깊은 나무에 땅? 땅? 경상도 땅이로구만. 어허, 그래, 내가 얼른 가야지. 가세! 저쪽이네. 가세! 조선 팔도를 두루두루 섭렵한 지관이건만 뿌리 깊은 나무의 땅은 난생 처음일세 그려 그 진위를 의심케 하는 유일무이 신통방통한 땅의 정체는 우리도 경상도로 가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같이 가보시지요. 발길 닿은 곳은 경북 예천군. 천재지관의 눈으로 마을 곳곳을 이리저리 꿰뚫어 보던 그 순간. 여기가 천혜의 명당이로세. 명당이로세. 이 나무가 있는 이 땅이 참으로 명당이로세. 가만, 내 이 땅을 사야겠어. 아이, 이보시오, 이보시오. 어르신, 예. 말씀 좀 묻겠소. 예. 그 이 땅의 주인이 누구요? 내가 이 땅을 좀 사야겠소. 이 땅의 주인은 이 소나무지. 예? 예? 소나무야. 아니 가만, 이게 무슨 소리야? 이 나무가
이 땅의 주인이라고요? 주인. 성은 석씨고 이름은 송영, 소나무 송자 실령영자인데 등기부상에 엄연히 이 땅의 주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고요. 어? 나무가 땅의 주인인 게 기정사실? 믿을 수 없다면 확인시켜 드리지요. 토지대장에 떡하니 적힌 세 글자 보이시죠? 그 말인즉슨 석송령은 꼬박꼬박 세금까지 내는 부자 나무란 사실. 아니 그런데 정말 정말 신기하오. 아니 이 나무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땅의 주인이 된 것이오? 이 땅의 원래 주인은 이수목 씨의 부친 이수창 씨였는데 이수목 씨가 어릴 때 가출을 해서 연락이 안 돼서 돌아가실 때 이 나무에 그 자기 땅을 근 2천여 평을 여기 주고 갔습니다. 오, 아니 그렇다면 세금을 내는 나무, 도대체 세금은 그 얼마나 내는 것이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12만 원 정도 됩니다. 더욱이 토지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저축해뒀다가 마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는 놀라운 사실까지 추가요. 사연을 알고 나서 보니 어딘지 남달라 보이는 석송령. 천연기념물답게 자태가 고고한 것이 실로 위용이 대단합니다. 뻗은 가지가 만 가지나 된다고 해서 일명 만지송으로 불리기도 하지요. 오, 세금을 내는 나무 석송령. 아이고, 가까이서 보니까 더 웅장하고 멋진 것 같소. 아니 그런데 말이야, 이게 딱 보니까 이 지관에 넣는 속일 수가 없어. 이 나무는 원래 이곳에 있던 나무가 아닌 것 같소. 지금 영주시하고 경계 지역인데 그 지역이 옛날에 풍기군 지역입니다. 수해 때 떠내려오는 나무를 지나가던 과객이 주워서 심어놓고 갔다고 전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석송령에 얽힌 사연이 심지어 교과서에도 종종 소개된다고 하니 이제부터 이 사실 모르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땅가진 부자나무! 세금 내고 장학금 주는 나무가 있다는 건 기정 사실! 이어서 찾은 곳은 경북 안동. 뿌리 깊은 나무의 땅이 또 있다는 소식을 접수. 천재지관 뽀글이 최기정, 길안면 용계리 마을로 달려갔는데 옳거니 이 나무로구만. 언뜻 보기엔 평범한 고목 같은데 도대체 이곳엔 또 어떤 사연이 숨어 있을는지요? 이 물가에 있는 땅 위에 이렇게 멋진 나무가 하늘 위로 쭉쭉쭉 뻗어있다니 정말 장관이로서. 아니 보안이 문화관광해설 사인 듯한데 이 나무에 대한 사연을 좀 알고 계시오. 예, 원래 이 나무는 이 자리가 아니었고요. 여기서 15미터 아래 용계 분기요 운동장에 있던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이맛댐 건설로 숨을 위기에 처하자 마을 주민들이 안타까워하여 땅을 돋구어서 15미터 위로 상식하게 된 나무입니다. 예? 나무를 위해서 땅을 돋아 올렸다고요? 네. 그도 그럴 것이 주변엔 인공호수가 자리한 데다 나무를 심은 땅은 어딘지 사람의 손을 탄 듯한 모습. 숨을 위기를 벗어난 그 사연은 과연 어떤 비밀이? 허허, 이 보면 볼수록 참으로 멋진 은행나무요. 네. 아니 그런데 이 나무를 위해서 땅을 돋아 올렸다. 아니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나무를 그냥 옮겨 심지 않소. 아니 왜 나무는 가만히 두고 땅을 올린 것이오? 1200톤이나 되는 이 나무를 옆으로 이동하지 않고 워낙 큰 나무라서 중장비나 도로 여건이 좋지 않아서 상식의 방법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때마침 특허를 가진 회사가 있어서 요철분 공법, H빔 공법, 그리고 생명토 공법을 적용하여 이 큰 나무를 들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공사 기간만 무려 2년 9개월. 당시 온갖 매체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을 정도로 유례없는 이슈였다고요. 이후 기네스북까지 올랐다나 뭐라나. 아니 그렇게까지 해서 이 나무를 살려야 되는 이유. 이 나무가 그렇게 귀했나 보죠. 자, 이 용계 은행나무는 700년 된 수령으로 국내에서 은행나무로는 가장 굵은 14m의 굵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로 등재된 은행나무는 나라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울음소리를 냈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에 큰 경고가 있을 때마다 예언하듯 울음소리를 냈다는 은행나무. 주민들이 애지중지 귀하게 보살펴왔던 만큼 마을 신목을 허탈하게 수장시킬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30년이 지난 지금도 건재하게 뿌리 내린 용계리 은행나무. 유일무이한 그 사연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땅과 나무에 얽힌 사연도 참으로 신기하구려. 땅을 들어올려 수몰 위기를 피한 나무가 있다는 건 기정사실. 경상도 땅에 전해지는 신통방통한 나무와 땅에 얽힌 이야기 어떠셨나요? 땅을 가진 부자나무가 세금도 낸다는 사실, 수몰 위기를 막기 위해 땅을 속개한 나무가 있다는 사실, 이제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뿌리 깊은 나무의 땅. 이 세상에 좋은 터는 다 봤다 생각했는데 오늘은 또 귀한 걸 봤구만 그래. 자, 그럼 또 길을 떠나봐야지. 가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소나무 석송룡부터 예지력이 있다는 용계 은행나무까지 정말 신기하네요. 이 사람들 곁에 오래오래 머물러주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대가 앉아 있었던 그 벤치.